사람들은 CT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CT를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. 대개의 노벨상 시상자들을 보면은 기초 연구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근데 이 코막이나 하운스필드는 CT라는 진단 도구를 개발한 사람. 사실 CT도 지금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. 엑스레이만으로 되지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암들 CT로 발견하는 경우. CT 때문에 생명을 구한 사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뭐 수십만 명 혹은 뭐 수백만 명이 될지 그 이상이 될는지도 모르죠. 일본인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. 이분 도네가와스 스무란 사람이 1987년에 면역 항체의 어떤 기능을 발견한 공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일본과 한국의 뭐 의학 수준의 차이는 이제는 사실 뭐 종이장 하나 차이입니다. 아, 우리가 뭐 노벨상만을 바라보고서 연구를 하고 할 필요 없죠. 그런 연구를 하면 또 자연스럽게 뭐 노벨상이 올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, 아, 국가적으로는 또는 뭐 사회적으로는 기초 연구를 좀 더 지원하고 발전시킬 그런 필요는 있겠죠. 그다음에 노벨 의학상은 아니지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의사 단체가 둘이 있습니다. 국경 없는 의사회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또 한 가지는 198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회라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핵전쟁에 반대하고 그거를 의학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실천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실제 활동을 벌인 공으로 노벨상을 받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. 지금 몇 명을 또는 단체를 갖다가 소개했지만은 훨씬 많은 수상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의학 발전에 기여를 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갖다 수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수상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학 발전이 가능했을 겁니다. 정말 교과서에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의학 분야에서 교과서에 한 줄이 실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지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그런 의학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거겠죠.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하시도록 하지요. 생명윤리와 관련돼서 안락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안락사가 사회적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하고 의학계에서 보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고 지금 선생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생명 유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안락사 문제가 더 사회적으로 부각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. 그냥 과거 같았으면은 그런 생명 유지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이 그냥 목숨을 잃었을 사람들이 그런 기술의 발전 때문에 계속 이제 생명 유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.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한 나라밖에 없죠. 몇 개 나라에서 안락사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한 나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한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있긴 합니다.
하지만은 그렇게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은 아닌 거고요. 아까 얘기했던 그 2년 전에 있었던 사립병원에서 그 생명유지 장치를 그 가족들이 끊어달라고 했던 게 그것도 넓은 범주에서는 안락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하여튼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세기의 어떤 놀라운 의학 발전에 대해서 노벨상 얘기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. 그런 의학 발전이 가능해진 것은 학문 자체의 발전도 있지만 그것 더불어서 그런 그 학문 연구가 윤리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